뜨거운 여름을 맞아 남양주시의 물놀이장이 7월 11일 일제히 재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양주시에는 22개의 물놀이장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돼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각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과 우천시에는 물놀이장 정비와 수질 관리를 위해 휴장합니다. 당초 올해 물놀이장은 8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지만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여파로 임시 휴장했던 만큼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9월 6일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의 코코몽 물놀이장도 7월 4일부터 개장해 운영 중인데요. 코코몽 팬빌리지와 연계해 캐릭터 쿠키 꾸미기, 목걸이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남양주시의 물놀이장은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자리 잡았는데요. 올여름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시원하게 무더위를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